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란 파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단위표본 이제 T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준치를 설정을 했었죠. 뭐 기준치에 과연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, 기준치에 해당되는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, 뭐 이것을 이제 살펴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는 어떤 두 집단, 독립표본이라는 건 약간 독립된 표본이란 얘기예요. 뭐 남성, 여성, 뭐 전졸, 대졸, 흑인, 백인,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독립적인 어떤 표본 간 평균 차이가 과연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, 범주형 독립변수와 이제 연속형 종속변수에 대한 어떤 가설검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한번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? 자, 이렇게 분석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T테스트 프로시저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. 렌지라는 어떠한 범주형 변수에 어떤 범주 두 개가 있죠. 두 집단이어야 돼요. 반드시 독립표본은요. 그래서 이렇게 뭐 N수가 나타나고 평균, 표준, 편차, 표준 오차, 최소값, 최대값, 뭐 이제 뭐 차이가 나타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실내 구간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나죠.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뭐 어떠한 이런 것들 쭉쭉쭉쭉 보시면 이제 T검정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. 뭐 T검정 결과에서는 이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과연 이제 분산의 어떤 동지성을 이제 가정을 하느냐 가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. 조금 T검정 통계량이 아주 조금 이렇게 나타나지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뭐 분산의 동지성 뭐 이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뭐 분산의 동지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. 여기에서는 이제 김과서를 이제 기각하지 않네요. 0.05 기준으로 기각하지 않으니까 뭐 두 집단의 뭐 어떤 뭐 분산은 뭐 동일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은 동일한 요 이퀄이라는 어떠한 이 동일한 분산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뭐 다 지금 뭐 유의학률이 있다는 뭐 매우 낮으니까 두 집단의 어떠한 뭐 HTP 차이는 뭐 당연히 차이가 난다. 뭐 그렇게 뭐 결론 내려도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. 어떤 이제 분포에 대한 어떤 시각화, SS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약간 많이 분포 이런 시각화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어떤 이렇게 대각선 여기 직선에 가까울수록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는 것도 뭐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